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특보 시작합니다. 오늘 네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박수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강현재 국민의당 선대위 TV토론단 부단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어젯밤 TV토론이 있었습니다. 관련한 얘기를 중점적으로 나눠볼 텐데 또 어제 갑작스럽게 이 사드 TV토론에서도 이 논란이 있었던 사드 배치 관련해서 오늘 주요 몇 개 시설들이 갑자기 들어갔다고 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정치적인 파장, 사회적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관련해서도 저희가 취재기자 연결해서 관련 내용을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TV토론에 관련한 내용부터 보실 텐데요. 지금 각자가 좀 동상이몽을 꿈꾸는 것 같습니다만 계속해서 단일화라는 이슈 또는 연대라는 이슈는 살아 꿈틀거리는 것 같습니다. 관련한 화면을 먼저 보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3당의 후보 단일화 지금 뭐 제안을 한 셈이죠. 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많은 언론들이 보고 있는데 자, 그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한마디씩. 저는 단일화하지 않습니다. 예. 그럼 당에서 그렇게 원내대표 겸 당대표 대행이 그렇게 말했는데 후보 동의 없이는 그거는 단일화 안 되는 거는 문 후보님 잘 아실 겁니다. 그럴 일 없습니다. 선거 전에 그런 연대는 저는 없다고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100번 더 넘게 말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에서도 바른정당하고는 함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아니 그런 걸 왜 물어요? 그건 나는 아니, 생각도 없는데 그저 바른정당 존립이 문제되니까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바른정당에서 그 자기들 존립이 문제되니까 자기들 살 길 찾아서 떠드는 걸 왜 우리한테 물어요? 바른정당하고 연대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른정당하고 하려고 하니까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려면 마음대로 하라 이거야. 마음대로 해야지. 부세어라 유승민. 그래서 우리 유승민 후보가 뜻한 대로 정말 수구 보수 세력 밀어내고 따뜻하고 건전한 보수를 확실하게 세우는데 우리 유승민 후보가 열심히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세 사람 힘내세요. 것 같아. 예, 우리 홍준표 후보님 또 유승민 후보 또 우리 안철수 후보의 후보 단일화라는 말이 드디어 공개적으로 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저는 그것은 그야말로 적폐 연대다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오로지 저 문재인의 정권 교체가 두려워서 정권 연장을 획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예.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정권 교체 해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문재인 예. 후보가 3당 대표 단일화에 대해서 후보들에게 물어봤고 세 후보 모두 그럴 일은 없다, 아니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단일화 얘기에 대해서 실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문 후보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대선까지의 마지막 주요 변수들 중에 가장 그 위협적이거나 강력할 수 있는 것이 이 비문연대 단일화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난 2월 3월 때 많은 이야기가 되었었습니다. 개헌 연정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해서 개헌에 동참하는 세력들이 비문연대를 하자. 하지만 허지부지 되고 이제 거기에 기수가 되었던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도 이제 뭐 후보를 사퇴해 버렸죠. 예.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에 이제 그 안 후보의 지지율이 약간 이제 조정이 되고 또 지금 보수 진영의 이 대선 승리가 좀 난망한 상황이 되니까 바른정당이 특히 지금 당 지지율이나 후보 지지율이 이렇게 좋게 나오지 않으면서 어려워지니까 유승민 후보를 사퇴시키고 또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려고 하는 내부의 주류 흐름이 있습니다. 저는 뭐 절반 이상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봐요. 네. 이런 어떤 입장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안철수 후보가 사실은 어리되고 이렇게 단일화를 해주는 사람이 갑이 되어서 자 안철수 후보가 조건을 내어 걸고 자 안보라든지 보수가 좋아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약속을 해주겠다. 그리고 연정에 대한 약속을 해서 자리를 어떻게 나눠 가지자. 지난 97년에 DJP 연합 때 보면 JP 쪽에서 한 게 아니라 DJ 쪽에서 JP 쪽에다가 이 조건을 던지면서 설득을 해서 이 끌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안 후보는 뭐 이 자신의 어떤 이 주 지지 기반인 호남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서 예. 본인은 뭐 그런 인위적인 그 보수과의 단일화는 안 한다. 이런 말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제 단일화를 해주고 싶은 사람이 그러니까 어리되어 가지고 간청을 하는 듯한 이런 형태의 단일화가 과연 될 수 있겠는가? 제가 봐서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들 사이에서는 전부 다 부인을 하고 있는데 이 뭐 취재한 사람들의 저는 뭐 저희 회사를 포함해서 여러 얘기들을 들어보면 물밑으로는 그런 분위기 정도는 감지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계속 이런 어긋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그 점을 여쭤보는 거죠. 김 교수께 일단 여쭤보고 네, 당사자인 두 분께 당사자 측인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선거에 이제 불과 열흘 하고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네. 사실상 재외국민투표가 시작됐고 이제는 눈 깜빡할 사이에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마지막 변수가 뭐가 남았는가. 그러면 결국 뭐 이 중도 보수층의 전략적인 뭐 표심이라든가 여러 가지 투표율도 있겠지만 단일화가 사실상 판을 흔들 수 있는 가장 큰 변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 후보가 그 아까운 시간을 내서 어제 다른 후보들에게 다 아주 공세적으로 질문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다른 이 대상이 되는 후보들끼리는 단일화에 대해서 과연 생각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가장 절박한 정당은 바른정당입니다. 후보는 완주하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만일의 경우 이 상태로 갔을 때 지지율도 2, 3% 수준이고요. 당도 확장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의 경우 이 상태에서 그대로 갔을 때는 당의 재정 문제. 일단 한 푼도 보전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 내년에 지방선거라든가 이런 흐름을 고려했을 때 바른정당 의원들에게는 존립의 근거가 만일의 경우 이 정도 수준의 2, 3%대 지지율 나온 상태에서 대선에서 끝났다. 그러면 존립의 근거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네. 사실은 연대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향후에 정치적 이 보수의 운명까지도 보수 진영의 운명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유한국당은 느긋합니다. 우리가 적자 다 들어와라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보수 진영, 뭐 군소 후보들까지 끌어들이겠다. 네. 최대한 높여가겠다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갑이 자유한국당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어느 쪽에도 사실은 쉽게 형식적인 이 단일화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단일화를 할 경우에는 바로 호남 표심과 중도 진보층에서의 그 흐름들이 다 여기서 도리어 역효과가 날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는 자발적 단일화가 될 수 있는 그래서 네. 유권자들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공식적으로 나서기는 어려운 거죠. 그렇다면 후보들은 다 거절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나 바른한국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일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필요성들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도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라고 보이는데요. 마지막까지 판 흔들 수 있는 큰 변수가 되고 만일의 경우 어떤 결정적인 결단이 일어난다면 예. 마지막에 일어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쉽지는 않다는 것이 객관적인 시각일 것 같습니다. 예. 네. 문재인 후보 측에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후보들이 다 부인하고 있었고 그전에도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아직 수면 위로 올라왔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데 문재인 후보께서 직접 질문을 하시고 또 오늘 아침에 추미애 대표께서도 이를 언급하시는 번 추미애 대표가 언급하는 걸 본다면 구태여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해집니다. 뭐 두 가지 다 목적이 있겠죠. 우선 실제로 단일화를 위한 물밑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아까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정보망에 다 지금 체크되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오늘 오후에도 그 3당의 실무자들이 만난다라고 하는 정보들이 지금 여의도에 파다하거든요. 예. 이런 상황인데 실제로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은 상황 관리라고 하는 것들을 잘 해가야 되는 입장에서 사실은 뭐 큰 여파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게 굉장히 관심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주도적으로 이것을 질문을 꺼낸 것은 이것이 불합리하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께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동시에 사실은 뭐 이런 것들을 그 막아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선제적 공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 정당사를 보면 진보와 보수가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습니다. 진보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죠. 진보는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통합과 연대라고 하는 특별한 수단을 통해서 이 균형을 잡으려고 했는데 자 DJP 연대라고 하는 것 정말 권력 나눠먹기라고 하는 그런 그 비판을 받으면서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권교체라고 하는 명분이 확실히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2002년도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몽준의 통합 시도 이런 것 역시 개혁이라고 하는 특별한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연대나 통합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오로지 문재인만 아니면 된다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반문연대가 그 당시의 어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그 정도의 명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께서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다 생각을 하면서도 국민께 확실하게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한 그런 어떤 문재인 후보의 선제적 공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 안 한다고 여러 번 말했다. 이 부분도 실제로 내비친 바가 있는데요. 당내 실제 분위기는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아무
당 안에 이제 한두 명만 계신 게 아니라 예. 수십 명의 의원들이 계시고 또 관계자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 이제 서로 간의 생각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당의 공식 그 입장을 얘기할 수 있는 박지원 당대표님이나 안철수 후보 본인이 이미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TV 토론 시작되기 전에도 바른정당의 이제 3자 간 단일화 제안에 대해서 두 분 다 입장을 얘기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께서 자신의 핵심 공약인 일자리의 그 중요한 재원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얘기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정책 본부장에게 물어보라 하시면서 사실 본인과 아무런 상관도 없고 그리고 정책이나 리더십에 관한 문제도 아닌 선거 구도에 관한 문제, 다른 3자 후보 간에 그것에 대해서 토론회에 저렇게 길게 시간을 쓰면서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모두가 단일화하지 않기로 약속하라라는 걸 하신 거거든요. 이런 것은 너무 이 국민들이 각 후보들의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나 이 정책을 보고 싶어하는 그 시간에 자신의 선거 유불리에 따라서 그렇게 시간을 많이 쓰고 확인받고 싶어하는 태도는 굉장히 조급해 보이고 불안해 보입니다. 굉장히 부적절한 질문이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후보 단일화 얘기를 하면서 3자 간 연대가 적폐 연대다. 그리고 문재인의 정권 교체를 막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문재인의 정권 교체를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같은 야권 후보인 안철수 후보도 계속 얘기를 하지만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도 당연히 정권 교체입니다. 그리고 또 촛불 민심을 계속 자신의 것으로 가져가시는 거 촛불 민심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는 분명히 아니었다라고 생각하고요. 박근혜 정권의 잘못을 책임지우고 그 박근혜 정권 탄핵까지 되기까지 했지만 곧바로 뭐 문재인 정권이 탄생해야 된다든지 또 과거 노무현 정권이 되살아나야 한다든지 그런 것이 민심이 있지 않기 때문에 촛불 민심을 계속 자신의 것으로 얘기하고 본인만이 정권 교체인 것처럼 은연중에 강조하는 그런 화법은 굉장히 이 역시도 그 본인만의 어떤 선민주의 사고라든지 지독하게 좀 패권적인 그런 사고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반을 해주셨기 때문에 변호사님께서 예. 바로 듣게 평소에 저렇게 심하게 말씀을 안 하시는데 오늘 굉장히 심하게 말씀하시는데 예 하신 심했나요? 말씀 아니 저희도 충분하게 참고를 할 만한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지금 현재 이제 여론조사가 전체는 아니겠습니다만 여론조사를 전체를 보면 문재인 후보가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가장 많은 국민들이 촛불 민심으로 모았던 그런 국민의 여론들이 사실은 문재인 후보에게 가장 많이 몰리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촛불 광장에서 우리 국민이 원했던 국가의 대개조, 새로운 대한민국의 뭐 건설, 그것은 바로 적폐 청산을 통해서만 과정으로 가능하다는 것까지 다 포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명분과 원칙이 없는 단일화 이런 것들은 바로 어떤 적폐 연대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문재인 후보의 말에 뭐 그렇게 크게 국민들께서 뭐 동의하지 않으신다라고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안철수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셔도 집권하시더라도 그것이 정권 교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좀 더 나은 정권 교체 그 이상의 가치를 국민들께서는 지금 더 많이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그런 국민의 요구와 바람에 더 응답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바른정당이 어쨌든 단일화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공개적인 이런 충돌이 있으니까요. 어떤 선택으로 귀결이 될 거라고 좀 전망을 하시는지 여쭤봅니다. 저는 바른정당이 안보는 보수, 경제는 개혁, 진보 같은 이런 개혁적 보수를 표방하고 있다고 봐요. 자, 그 부분에서 바른정당이 지금 후보를 선출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프랑스 대선에 보면 지금 집권 사회당이나 또 제1야당이었던 공화당의 후보들이 처음부터 뒤로 많이 처졌습니다. 그래서 뭐 집권 사회당의 후보는 아마 한 자릿수 득표를 했을 걸로 아는데요. 그렇지만은 끝까지 자신의 가치를 가지고 가고 또 이 뭐 의회의 의석이 거의 없는 세력들끼리 지금 결선 투표에 갔는데 이 단일화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기기 위한 정치 공학적인 형태의 단일화를 이야기하기보다는요. 단일화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단일화를 해야 될 만한 어떤 가치의 연합 형태로 가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서 지극히 상식적인 부분이겠죠. 그래서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를 만약에 그 바른정당에
지금 유력 의원들이 이야기를 예. 한다면 그건 안철수 후보로 가야 될 이유를 제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뭐 이 문재인 후보는 안보에 대해서 불안하다. 그래서 반문연대 단일화를 한다면 그러면 단일화의 가치가 네. 안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서로 간의 약속, 다짐 이게 우선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는 정치하는 사람들이니까 집권했을 경우에 서로 연정 행태로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어 걸고 서로 간의 가치 연합으로 가야 그것이 안철수 후보한테도 도움이 되고 서로 도와주는 사람한테도 도움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물밑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예. 가치 연합이 아닌 형태로 이렇게 가게 되고 또 당 그 당의 후보는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이야기하고 근데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과 최근에 바른정당의 당 지지율이 거의 비슷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바른정당의 그 유력 의원들이 유승민 후보를 비난할 권리나 있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이 바른정당의 정당 지지율보다 한참 낮다면 예, 예. 후보가 이건 제대로 안 된 거다라고 비판할 수 있는데 유승민 후보도 최근에 뭐 5%에 근접해가고 있고 아마 저 당의 당 지지율도 그 정도밖에 안 될 건데 당이나 후보나 서로 비슷해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어려움에 처하니까 후보를 갖다가 재물로 그냥 인당수에 빠뜨리고 다 들고 안철수한테 가자. 이런다고 안철수 후보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같이 연합으로 해서 도와줘야 안 후보한테 도와줘도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도와주겠다 해도 안 후보도 지금 이런 상황은 부담스러울 거다라고 보고 있죠. 예. 다른 정당에서 얘기하는 게 일각에선 생계형 단일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거 뒤를 봐야 한다 이런 내용인데 만약 그렇게 해서라도 가치적으로 묶여서 연대라든지 단일화로 간다면 이게 데드라인은 언제쯤이 좋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만일의 경우 단일화를 한다면 저는 예. 단일화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네. 외형적 단일화를 했을 때 그것이 도리어 안철수 후보에게 도움이 안 되는 상황들을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유권자에 의한 자발적 단일화를 많이 기대를 할 거고요. 그러나 정말로 단일화라는 것이 일어난다면 정치공학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이라면 아무래도 역시 투표용지가 인쇄되기 전 29일 이전이 네. 돼야 되고요. 늦더라도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4일, 5일, 5월 4일, 5일 이전에 실시가 돼야만 아무래도 뭐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텐데요. 이 단일화를 놓고 바른정당 의원들은 사실은 다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정치적 진로가 정말 캄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 역시 뭔가 보수의 이런 가치를 모아둬야 선거 이후에 이 보수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하는 거니까요. 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정치적인 타산을 따져보더라도 형식적인 단일화라든가 연대를 했을 경우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안철수 후보도 명백하게 선을 그었다고 봅니다. 선거 이후에 그런 여러 가지 정치액을 가지고 같이 할 수 있고 가치에 대해서도 나눌 수 있고 뭐 선거 이후에 내각의 뭐 일부에 입각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선거 이전에는 아무래도 국민들에 의한 자발적 단일화를 생각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최대한 그런 흐름을 막아야 되는 것이 결국은 중요한 화두이기 때문에 네. 어제 토론회에서 바로 치열하게 서로 간의 입장이 오갔던 것은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다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단일화 얘기니까 이것도 한 번만 짚어보고 넘어가죠. 홍준표 후보가 보수 단일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TV 토론에 대한 제안도 했거든요. 보수 후보들끼리. 그 부분은 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만약 된다면. 제가 볼 때 홍 후보가 이번 주에 뭐 15%를 넘겨서 예. 20%로 가게 되고 네.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은 5%를 넘지 못하는 격차가 한 4배, 3배 이상 이렇게 많이 벌어졌을 때 이제 그 단일화에 대한 보수 진영 내부의 어떤 요구들도 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어떤 상황이 이제 전개되면 이 단일화 요구 부분에 대해서 유승민 후보가 끝까지 가서 만약에 유승민 후보가 3, 4%를 득표했다면 그건 유승민 후보한테도 사실은 타격이 될 수 있고 또 저는 어차피 대선 이후에는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갈랐을 때는 엄청나게 서로 달라서 갈랐은 것처럼 보였는데 요즘 하는 행태들을 보면 저 두 당이 무슨 차별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잘 느끼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합쳐질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 대선 전에 명분이 있을 때 그렇게 하려고 하는 요구들이 강하게 나올 거고 그렇게 된다면 유승민 후보가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못 이기는 척하고 단일화를 TV 토론 등을 통해서 하는 네. 방향이 될 수도 있다고는 봅니다. 가능성이 예. 있다고 보시는군요.